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이미 130여 년 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이제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왕과 많은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술자 등 아주 중요한 그런 인재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물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런 죄악된 길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를 침공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자신이 정복한 그런 나라에서 아주 건강한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에 있는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그리고 정치와 경제, 법과 역사, 문화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재들을 이제 자신을 보필하도록 보좌하도록 하고 또 자기가 그 정복한 나라의 시민지에 그들을 중요한 그런 이제 관리로 파송을 해가지고 온 그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들을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C 605년 지금부터 약 2630년 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의 친구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 왕립학교에 이제 뽑혀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창씨 개명이라고 한 것처럼 이 바벨론 나라도 이제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일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노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들의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대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들의 생활하는 모든 것을 거의 왕자들이 또 왕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을 그런 어떤 그들이 입는 옷을 입을 만큼 그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중요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굉장한 크나큰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정하여 먹도록 한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그 왕궁에는 벨 신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는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하고 나온 그런 음식과 또 율법에 금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을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그 명령으로 그 왕립학교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지정하여 먹도록 하는 이런 이제 오명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크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은 보장된 출세의 길도 이제 막히게 되고 왕립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왕의 어명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자신의 출세의 길이 막히고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그는 그 마음 안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왕립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굉장히 그 황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늘날로 하면 왕립학교의 총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 왕께서 허락하신 그 음식 가운데 우리가 율법에 금한 그런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굉장히 학업도 우수하고 성실하고 모든 그런 그 왕립학교의 어떻게 보면 교수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네 소년이 와서 황관장에게 그렇게 말하자 황관장은 내가 너희의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왕이 여기 시찰을 왔을 때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가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그 황관장이 지정해서 음식을 만들고 배식을 하도록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감독님, 우리에게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때 우리의 얼굴이 더 초췌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보시고 감독님의 그런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런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 이 식사를 배식하는 감독관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가운 이런 가운데서 율법에 금한 것, 그 배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은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우상의 그 앞에 절했던 거기에 차려놨던 제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런 명한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더니 이제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공부를 한 가운데부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후에 보면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바벨론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박사들의 우두머리 박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제 치리자가 됐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한 뒤에는 다리오 왕 때 세계를 지배하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원년까지 80세가 넘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4, 50세에 살고 죽는 그런 때였는데 80세가 넘을 때까지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며 그 안 믿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과 이방의 모든 그런 벨사살 왕과 이런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자신의 불행한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여러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리라 또 뜻을 정했고, 아무리 바빠도 나는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살리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한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의 타고난 불행한 운명이나 환경을 극복하고 다니엘처럼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현실이나 운명을 보고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이 말은 원어에 내패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한 것, 그것을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작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축복된 삶을 살려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뜻을 정하고 어떤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로 뜻을 정하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우리는 재물이 그리고 명예가 또 어떤 권력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명예나 권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신다겠어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어떤 신장이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침받으려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지만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여러분 고침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엇대로 된다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나에게 믿음이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그는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욥처럼 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난을 다 딛고 욥처럼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7전8기라는 게 나온 어떤 사람이 다시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나는 오늘부터 새해부터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며 살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그때는 이런 성전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때 성전이 없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 베델로 가면 베델, 아이로 가면 아이로, 어디를 가든지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놀라운 복을 주셔서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던 솔로몬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안정이 돼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이라고 있는 그때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으로 가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주십니다. 솔로몬에게 그가 소원했던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영광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여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삶의 가치를 두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제 1월 달부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최고 우선 순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없는 삶,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인생에도 신앙에도 다 실패자가 돼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살다가 그 주지를 선택해야 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못된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그는 사업의 그 성공을 위해서 문명의 혜택과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고 그는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배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배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신앙을 다 까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보세요. 다 여러분의 믿음이 침체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을 다 까먹게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가서 이 롯은 사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집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차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명의 혜택과 이기를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두 사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으로 탈 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자기 아내마저도 구원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도 예배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배륜적인 행위를 해서 아버지와 술을 먹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고 얼마나, 그리고 그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놨던 그 많은 재물과 그 좋은 집과 마차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 심판할 때 불과 유황 속에서 다 잿더미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삶을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있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열납이 안 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의 후손들도 다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돼서 그 축복을, 신앙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축복을 계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무엇에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삶의 최고의 신앙,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신앙이 침체되었습니다.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이 회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축복의 전당인 교회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 땅에 이역말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매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는 동안 그 왕들이 일곱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국이 두 번이나 바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왕이 됐니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하는 그 다니엘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그런 운명과 불행한 환경과 이런 것을 뛰어넘고 다니엘처럼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시고 예배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이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고, 그런데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기도를 우리의 뭐라고 해요? 생명줄이라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기도가 멈추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여러분 영혼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안 되던 사업도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기도로 열리지 않는 문, 기도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다시 깨워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가서 기도하 오셔서 보니까 또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나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결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불행한 환경과 운명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말 얼마나 불우한 환경입니까?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살기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 여러분 나는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흙수저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니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재주도 없고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올해는 정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리라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리라, 영적 생활에 내
기도를 최고 우선순위로 살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게 10대 소년인데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멸망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아멘.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 오면은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 제가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도 목숨 걸고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사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근데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혔을 때 그에게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왔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타협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했는데 딱 말씀대로 살라고 해볼까 어려움이 와. 그러면은 타협을 해. 기회주의자처럼. 아유 3년 동안만 그냥, 다니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 퇴학당하거나 출세길 막히고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 3년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고 그렇게 3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 그 다니엘은 어때요? 내가 출세의 길이 막혀도, 그리고 내가 퇴학을 당해도, 내가 혹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거나 귀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는 출세의 길이 막혀도 어쩌면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보면요, 이런 어떤 일 가지고 시험해 봐. 시험.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하는지를 봐. 그때 다니엘이 있잖아요. 아유 그래 3년 동안 그냥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고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했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하고 그대로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관장에게 보면요 은혜를 입게 했다 딱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었는데 얼굴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건강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왕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지 바벨론의 박사장이 됩니다. 나중에 총리,
셋째 치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그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여러분 벨사상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다리오 왕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고 장수와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가 다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또 하루에 세 번씩 뭐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감사하며 살기로. 아멘. 네. 근데 다니엘이 지금 처한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죠? 감사할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질질 끌려. 그때 포로는 쇠고랑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질질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부모 형제 흩어지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국 땅에서 모든 그런 열악한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처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환경을 보면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어떻게?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여러분 그는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감사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의 삶에는요, 감사의 삶을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한번 할까요?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옆에 있는 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축복 위에 축복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요, 주신 것마저 가져가셔.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리라. 예,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구 말대로 알긴 잘 알아요. 근데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어. 예, 여러분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 뭐 하며 살기로? 여러분 집에 갔는데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금방 감사하며 살기로 했는데 가족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돼? 하나님께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원망 불평하면은요 다 문이 닫혀. 되던 일도 안 돼. 그런데 감사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식에게 내가 어떤 걸 막 이렇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 그 자식 뭐 주고 싶겠어요? 준 것마저도 야 도로 내놔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달라고 안 해도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봐요. 얼마나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걸어서 올 수 있고 차 타고 올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라를 볼 때 그러냐, 아프리카 같은 데 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1년에 여러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만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몇 년 전에 8조 원이었는데 1년에 지금은 10조 원도 넘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넘치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70년 전에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163개국 가운데 162번째로 그 나라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 이런 풍요와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돼. 이런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무슨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시험이 와도 감사해. 아멘. 아니 아무리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냥 시험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뜻을 정한다는 건 그랬잖아요. 다짐하는 거,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다섯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믿음을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니 믿음 생활 잘하기로 여러분 우리 다 다짐하고 결심하십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못 가져가. 그때 보세요.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친구와 관계 때문에 이번 주일날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친구야. 아, 저는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사업에 대한 뭐가 있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예배 못 드리려고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사업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사업은 축복해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그 주일날 만나자기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예배 드려야 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네, 돼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렇게 그 직장에서 굉장히 성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주일날 나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을 저기 한다고 하면. 그래서 사장이 이 사람을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너무 이제 속이 상해. 이 사람은 불신자니까. 그런데 어디 그 은행에서 이 이제 사장한테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당신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주라고 은행장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해고시킨 크리스찬, 그 사람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 주일날 나오라고 못 나온다고 한 것 외에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성실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추천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해고시킨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이 영전을 시켰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어디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리라.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또 환난이 와도 나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라. 저는 정말 수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딱 뜻을 정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살지만은 제가 원망하고 불평한 건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떠한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닌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안 돼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길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길이지,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으면 어떻게, 왜 재수 없이 오늘도 교회 오다 교통사고나 이럴 수 있으면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어때? 내가 더 크게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미하게 사고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그냥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생활 잘하기로 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기도를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 어떤 경우는 말씀대로 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기로 하면 분명히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